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 편의 방송 개미차다 3만리.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도 어느덧 또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방송 안 하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을까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열심히 틀리면서 왕초보 주식반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동쌤의 왕초보 주식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왕초보 주식반 오늘 다들 준비되셨을까요? 저희 선생님 만나보기 전에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들 자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출석 체크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해주시고 계실까요? 네, 지금 이미 또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찐빵님께서 스마일님 본방사수 먼저 오셔주셨고요.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500억님 반가운 얼굴 만나니 즐겁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석 체크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또 저희가 오늘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해주셔야지 진도 나갈 수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뿅뿅 라이언님도 본방 시청 완료 올려주셨네요. 다 함께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자. 저희 선생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 이모동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계세요, 네, 선생님. 우리 오늘 이 5시에 네. 또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왕초보 주식반 교실에 참석을 하신 학생분들이죠. 여러분들의 뜨거운 주식에 대한 열정으로 이 왕초보 주식반의 교실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식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 열정을 보여주시는 만큼 저의 의지도 또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기초부터 탄탄히 채워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1월 들어서 이 코스피가 벌써 9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이다 보니까 지난 11월과 12월의 시장 상승에 편승해서 수익을 냈던 분들이 또 고점에서 잘못 매수해서 또 손실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 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당연히 주식을 오래 했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장세에서도 손실을 줄여가면서 어떤 식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제 기초가 탄탄해야지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 마치 수능을 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가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추론과 더불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차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할 것인가 또는 매도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읽어내는 방법과 또 암기력도 필요한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에 암기력 언급해 주셨는데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도 함께 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저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초보 탈출 강의 지금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시간은 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주식을
이제 처음부터 좀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들은 사실 주식을 배워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변의 소문만 듣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결국은 매매 타이밍을 어떤 식으로 잡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매매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사실 많은 분들이 걷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제 주변의 소문 내지는 뉴스만 보고 매매를 결정하시거나 내지는 특별한 기법만 찾아가시다가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에서 놓치면 안 되는 캔들들, 소위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을 할 때는 어떠한 힌트를 주는가, 또는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환할 때는 어떠한 힌트를 주는가, 그러한 핵심적인 캔들들에 대해서 좀 모아가지고 역시 오늘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놓쳤다, 나는 초보자라서 잘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가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정말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가끔씩 실수하는 부분이지만 정말 주식을 하면서 가끔은 기본적인 거를 그냥 까먹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맞아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냥 뭔가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니까 본능이 중에, 그쵸, 네. 본능이 먼저 앞서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거 올라갈 것 같아 해가지고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오래 했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매매를 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기본을, 원칙적인 부분을 지켜가면서 결국 매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들을 다시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캔들에 대해서 잠깐 또 복습 겸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 같이 좀 얘기도 해보고 또 중요한 건 오늘 매물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차트를 보면서 자, 요 이제 양봉 캔들의 모든 종류를 다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2주 동안 강의했던 캔들도 있을 거고 강의하지 않은 캔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캔들의 종류는 딱 요렇게 다섯 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 이상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고 뭐 색깔만 바뀔 수 있습니다. 빨간색 내지는 파란색. 그래서 총 어떻게 보면 캔들은 10가지입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캔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다섯 가지의 캔들 중에서 전부 다 양봉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자, 첫 번째 캔들과 두 번째 캔들, 그리고 세 번째 캔들, 네 번째 캔들, 다섯 번째 캔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색깔이 다른 캔들이 몇 번째 있는지 여러분들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색깔이 다르다라는 건 소위 어떤 거는 상승일 거고 어떤 거는 상승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자, 이 다섯 가지 캔들 중에서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캔들이 아닌 뭔가 다섯 개 캔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색깔인 캔들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개인가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죠. 그 정도는 힌트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힌트 드려야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 왕초보잖아요. 그런가요? 네. 자, 그래도 2주 동안 배웠는데 선생님 아량을 베풀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색깔의 캔들은 딱 하나입니다. 한 개 좋습니다. 딱 한 개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오지선답 중에 하나만 좋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주리 학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반응 일단 굉장히 폭발적이거든요. 다들 3번, 3번, 2번, 3번 현숙이님께서는 2번, 3번 올려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대부분 지금 3번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한 98% 지금 3번이라고 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3번 맞나요? 네, 3번이요. 네. 자, 우리
네, 입원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주 동안 강의했지만 제가 어렵게 강의했다라는 걸 많이 반성을 했고 네. 이번 주에는 좀 쉽게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틀린다고 아이고 창피하다고 TV 끌 생각 하지 마시고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틀리면 어떻습니까? 실전에서 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정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자, 3번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 캔들을 준비했는데 결국 캔들은 이 다섯 개 말고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캔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 흐름을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면 됩니다. 자, 물론 아까 우리 주리 학생이 암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암기는 사람인 이상 절대 한 번에 외우지 못합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오늘 캔들의 흐름을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5시 방송이 끝나고 12시에 또 재방송할 때 또 보시고 또 보신 다음에 그래도 이해 못하겠다 하면은 우리 네. 왕초보 주식방 노란톡 교실에다가 저한테 또 질문을 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저도 질문 있어요. 네. 네. 그 캔들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네네. 2번, 3번은 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 좋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가고 질문하시는 거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네. 똑같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언제든지 저 화장실 가도 답변 드릴 테니까 네. 질문 주셔도 됩니다. 자, 2번하고 3번하고 똑같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자, 첫 번째 봉입니다. 첫 번째 봉은 장대양봉이죠. 자, 장대양봉 같은 경우는 그냥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강한 겁니다.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강한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좋은 캔들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캔들은 자, 이 장대양봉에서 누가 한 입 베어 먹었죠? 살짝 내려온 거죠. 네, 네.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자, 근데 요 정도 베어 먹으면 사실 기분 안 나쁘거든요. 괜찮죠. 아이스크림 누가 한 입 베어 먹는다고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캔들 같은 경우는 흐름 보면 요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살짝 반납을 했을 뿐입니다. 네. 자, 그 말은 물론 올라갔다가 살짝 반납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물론 조금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초가부터 요 종가까지 흐름이 최소한 오늘 장중에 올라갔던 거 대비해서 절반 이상은 넘어갔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매수세가 그래도 강했다. 매도가 조금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좀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봐줄 네, 수 있죠. 그럼요. 네. 자,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이 한 입만 베어 먹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다 베어 먹은 거. 좋다 말은 느낌이죠. 이건 좋다 말은 게 아니라 멱살 잡고 싸워야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인가요? 누가 아이스크림을 이 정도로 베어 먹으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캔들을 이렇게 흐름을 보여드리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장대양봉입니다. 장대양봉에서 결국은 매도세가 크게 반납을 하면서 기존의 장중에 상승했던 거를 매도가 이겨내버린 겁니다. 결국은 윗골이라는 건 뭡니까? 매도. 매도입니다. 네. 매도인데 자, 장중 이 캔들 하나라는 건 여러분들 하루 동안의 거래입니다. 하루 동안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치열한 싸움인 건데 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던 부분을 조금 반납한 것과 강하게 매수 들어오던 거를 거의 대부분을 반납하는 거 당연히 색깔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의 기준점은 뭐다?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최소한 50% 절반 이상을 누가 갖고 가느냐 그걸 흐름을 보게 되면 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삿바형 캔들로서 네. 조금 매도를 반납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좀 더 강한 캔들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삿바형 캔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장중에 강한 매수세를 강한 매도세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생각보다는 강했고 결국 매수가 조금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몸통이 작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은 상승하다 마른 거기 때문에 상승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역망치형 캔들은 상승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캔들인 네. 겁니다.
색깔만 자, 빨간색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양봉이냐 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결국은 흐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캔들은 아랫골입니다. 아랫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아랫골이라는 건 결국은 처음에는 음봉으로 떨어졌던 겁니다. 시초가에 처음에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 나오다가 결국은 강하게 매수가 붙어주면서 장 마감할 때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좋네요. 네, 엄청 강한 거죠. 기분이 아주 좋은 캔들. 엄청 강한 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5개 중에서 네. 장대양봉보다 장대양봉 다음으로 좋은 게 요 캔들이죠. 사실 저게 더 짜릿함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그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1번보다도 네. 4번 캔들이 매매를 할 때는 좀 더 봐야 되는 캔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냐면 네. 장대양봉의 경우는 그냥 시초가에서 종가까지 껑충 뛰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리면 다음 날은 또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조금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 캔들의 경우는 이미 아침에 하락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캔들은 보통 다음 날에도 추가 상승 나오려고 하는 성격을 강하게 붙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캔들과 네 번째 캔들은 강한 상승을 의미하고 네.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캔들이 살짝 반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한 상승을 의미하고 자, 세 번째는 안 좋은 거고요. 그죠. 자, 마지막 캔들은 뭡니까? 마지막 캔들은 처음에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처음에 이제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면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럼요. 힘들죠, 저거는. 네. 네. 점심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점심 무슨 점심이에요. 굶어야죠. 안 넘어가요. 네. 굶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점심 먹고 왔더니 그래도 밥은 먹고 왔더니 네. 웬걸? 밥 먹고 왔더니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최고네요. 기분이 짜릿하죠. 그럼요. 이거보다 사실 더 짜릿한 건 이겁니다. 자, 이거보다 더 짜릿한 건 이거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매도를 잡아먹으면서까지 올라간다. 결국은 누군가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이겼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누군가는 더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삿바형에 이어서 이 망치형 캔들 역시 상당히 강한 매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네. 첫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캔들은 상당히 강한 매수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약한 상승을 좀 의미하면서 세 번째는 안 좋은 캔들이다. 네. 네, 누가 이렇게 많이 배워먹으면 당연히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 그럼요. 것처럼 예, 주가에서 이런 캔들 나오면 당연히 뭐 차트를 잡고 싸울 수는 없고 자 이런 캔들 나오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 가면만 쓰고 있는 캔들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양봉 캔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 이번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는 이거는 별로 실수 안 합니다. 요 캔들들은 별로 실수 안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다들 지금은 3번이라고 노란톡에 남겨주셨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손실 보는 경우들이 근데 많습니다. 저게 또 막상 실전에 들어가서 차트로 보면 네. 저렇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 결국은 장중에 올랐거든요. 그죠. 올라서 쫓아가고 매수를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은 갑자기 오후장에 이렇게 밀려버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버텨보자 하다가 다음 날부터 음봉으로 쭉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가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윗골이라는 거는 누군가 매수를 했던 흔적이니 야 이거 누군가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흔적이다. 이거 수상하다. 이제 음모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100% 손실 봅니다. 정말입니다. 생각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아까 제가 암기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캔들은 뭐 삿바형, 이 캔들은 역망치형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흐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외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거 가지고 야 이거는 뭔가 누군가 들어왔던 흔적인데 매수했다가 손실 보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분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주식 한 3년, 4년 하면은 사실 다 아는 캔들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5년 했는데 왜 여기서 자꾸 손실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의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결국은 기초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네. 아, 다시는 다시 틀리지 말자. 다시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기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엉망치형 캔들에 속지 마시고 네. 네 가지 캔들은 괜찮으나 엉망치형은 다시 한번 의심을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캔들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파란색입니다. 네. 기분이 야. 좋진 않네요. 네, 상당히 안 좋죠? 예, 기분이 좋진 않네요. 이미 뭐 파란색 보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캔들에도 다른 성격의 캔들이 하나 있습니다. 있겠죠, 하나. 네, 네.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떤 게 좋은 캔들일까요? 자, 요거 숫자로 노란톡에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고요. 네. 자, 주리 학생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다 파란색입니다. 뭐, 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일단 색깔은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네. 이 안에서도 아까처럼 파란 가면을 쓰고 있는 캔들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한번 저는 네. 저는 5번 생각합니다. 5번이요? 네, 5번 생각합니다. 5번. 아랫꼬리가 혹시 길어서요? 시초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간 거니까. 네. 네 올라간 네, 거니까. 네, 네, 네. 많이 올라갔잖아요, 쟤네. 네. 뭐, 3번은 조금 올라갔고. 3번이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네. 그냥 3번을 찍을까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네네. 말고 네. 앞에 거를 컨닝해서 네.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 5번일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네, 정답도. 우리 학생분들 정답 네.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엄청 많이 올려주셨네요. 네, 다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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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네. 절묘한 타이밍님은 4번 올려주셨고, 부자될과님은 호동쌤 놀라시라고 1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초보님은 하락했다가 말아 올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다들 네. 그래도 한 98% 5번 해주셨거든요. 네. 자, 5번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5번이 맞아요. 맞습니다. 아, 네. 네 5번이 맞고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맞춰서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 좋죠. 기분 좋죠. 네.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헷갈리면 사실 안 되겠죠. 네. 물론 예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모를 수도 있고 또는 주식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어디에서 이제 대충 배우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자, 장대 음봉은 당연히 나쁩니다. 아까 1번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자, 당연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주가가 가득 찬 음봉이 나온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캔들은 뭡니까? 장중에 상승으로 처음에 올랐습니다. 네, 시작했네요. 자, 기분이 좋은데요. 갑자기 쫙 반납을 하면서 결국은 종가까지 가득 차게 떨어졌죠. 저는 저녁이 안 넘어가겠다, 그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기분 좋아서 점심은 먹었는데 저녁에는 예, 다 오바이트로 뱉어내야 됩니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다 뱉어내야 되는 수준인데 그만큼 상당히 안 좋은 캔들입니다. 자, 하락 삿바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양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음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꼬리라는 거. 꼬리라는 게 뭡니까? 윗꼬리는 매도세를 의미하죠. 윗꼬리는 매도세를 의미하고 아랫꼬리는 매수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캔들의 몸통이 크면 클수록 그쪽 방향으로 힘이 강하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캔들의 몸통이 큰 종목입니다. 근데 위에서 꼬리가 발생해서 매도가 나왔는데 종가까지 매도가 나온 거죠. 엄청나게 강하게 하락세를 의미합니다. 자, 부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캔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캔들은, 와, 이거는 뭐 아침에
기분이 엄청 좋을 수밖에 그럼요. 없습니다. 춤춰야죠. 네. 네. 자,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신났는데, 근데 이거를 또 다 반납합니다. 다 반납하면서 떨어졌는데, 자, 결국은 윗꼬리도 길고, 시초가부터 종가까지도 떨어집니다. 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 엄청나게 매도세가 강한 거죠. 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강하죠. 왜? 캔들의 이 저점과 고가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이유는 뭘까요? 매수세를 이겨서 매수세가 그렇죠. 제일 강한데. 누군가가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려서 팔고 있으니 결국은 이게 더 매도가 강한 겁니다. 아, 뿌듯하네요. 네. 아유, 너무 지금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주식의 핵심은 흐름을 느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음봉 역망치. 이거 뭐였지? 아, 유성형 캔들. 유성형은 하락. 암기도 필요하지만 흐름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아, 엄청나게 강한 매도였구나. 얘랑 둘 다 하락이지만 얘가 더 강한 하락이었구나. 이 흐름을 아셔야지 여러분들 실전에서 틀리지 않겠죠. 네. 특히 이런 캔들이 오늘 노란톡에 또 장중에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주가가 희한하게도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런 차트가 나온 종목이 두 개 있거든요. 근데 딱 요 캔들이 나왔다는 건 뭐냐. 결국 고점에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돌파를 됩니다.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캔들은 하락사파형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그야말로 장 시작하자마자 가득 찬 음봉으로 끝나다가 그냥 종가에 조금 올랐습니다. 막판에 매수가 살짝 좀 들어온 건 거죠? 그렇죠. 막판에 살짝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매함이라는 게 뭐냐면 네. 매도가 엄청 났는데 약간 매수가 들어왔다고 나중에 이걸 다시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올라갈까요? 글쎄요. 사실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제가 계속 이제 캔들에 대해서 저가부터 고가까지 이 50% 몸통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건 줄당기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딱 가운데에서 줄당기기로 어디로 끌려가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통 50%를 넘는 쪽을 기준점으로 그쪽에 대한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 꼬리가 짧기 때문에 이런 캔들의 경우는 상승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조금은 하락형에 가깝다.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왔어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캔들 다섯 번째가 색깔이 다른 캔들입니다. 네. 자, 왜냐하면 결국은 장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왔더니 쭉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파란색이라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강한 매도를 누군가가 전부 다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수세가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몸통 50%를 넘는다라는 점에서 이 교수형 캔들은 상승 반전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저점에서 주가가 나타나면 보통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캔들 총 10개를 봤습니다. 양봉이냐 음봉이냐의 차이점일 뿐이고 결국 중요한 거는 파란색 삿바형, 빨간색 삿바형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아 어떤 게 좀 더 강한 매도를 의미하고 어떤 게 조금 약한 매도를 의미하고 어떤 게 그래도 상승하려고 하는 흐름이 강한가 요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차트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의 용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네, 일단 캔들 이름 외우는 것보다 흐름을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삿바형인지 뭐 역망치형인지 이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주식 투자할 때 HTS 켜놓고 하나하나 그렇게 매수를 할 때
이거는 영망치형. 그렇지 않죠. 하고 답을 씁니까? 아, 아니죠, 아니죠. 절대 네. 답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중간고사도 아니고 수능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수능을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결국 여러분들이 HTS에다가 하는 거는 얼마 가격에 매수냐 매도냐 버튼 하나만 누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매매 타이밍을 찾아내는 거고 이 캔들들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캔들이 상승 반전하고 어떤 캔들이 하락 반전할 수 있는 캔들이냐 이 흐름을 이해하시고 실전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 캔들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총 10개의 캔들을 봤습니다. 이제 3주 차니까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사실 캔들 이름을 보는 시간이 좀 길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제 그 캔들의 이름보다는 흐름을 좀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캔들 하나 자체가 하루 동안의 이제 거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와 매수 둘 간의 치열한 싸움에서 누가 더 우위를 점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실전 매매에서 저희도 우리만의 매매 타이밍을 또 잡을 수가 있겠죠. 이 매매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캔들 하나하나의 이름보단 흐름을 맞춰가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법을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강의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막 꼬이네요. 네. 네. 자, 우리 그다음 제가 또 하나 네. 좀 쉬운 질문 하나 낼게요. 네, 뭔가요? 쉬운 질문 하나 내겠는데 이 캔들을 보게 되면 이 장대 음봉을 보게 되면 네. 매도량이 많을까요? 매수량이 많을까요? 매도가 많은 거 아닌가요? 장대 음봉인데. 네. 매도량이 많나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왕초보 주식반 교실에 정답을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매도량이 많다. 2번 매수량이 많다. 3번 똑같다. 4번 모르겠다. 자, 요거 이제 노란톡에 써 주시면 됩니다. 4번까지 자, 있어요? 매도량이 많다라고 하셨나요? 우리 주리 학생? 저 바꿔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4번. 모르겠다? 네. 아니, 모르겠다가 모를 것 같아요. 아, 네. 다시 거래량을 봐야 될 것 같은. 거래량을 봐야 된다. 매도세는 강한데 매수량, 매도량은 네. 또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들었어요. 자. 머리를 너무 썼나? 네. 그러면 일단 시청자분들이 한번 정답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1번 부자 될 거야 님은 모름. 그러니까 4번 말씀해 주셨고 현숙이 님은 3번. 그리고 알파 일파님도 4번 하셨고 이 외에는 대부분 1번을 해주셨어요. 한 80%? 80-90% 1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1번이요. 자, 매도량이 많다. 네,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정답부터 말씀해주세요. 네,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죠. 네, 뭐죠? 이제부터 알아가면 되고요. 정답은 3번이죠. 3번이 뭐였죠? 매도량과 매수량은 똑같다. 네. 자, 요거부터가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헷갈리는 이유입니다. 자, 항상 노란톡에도 마찬가지고 가끔씩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게 양봉의 윗꼬리가 있는 영망청 캔들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거래량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영망치형인데 거래량이 빨개서 이거는 매수세가 엄청 강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이론부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아... 자, 왜냐면 자 여러분들 요 캔들 네. 장대 음봉인데요. 장대 음봉인데 어떻게 똑같지? 네. 자, 매도량과 량입니다. 량. 제가 매수세가 세냐 매도세가 세냐가 아니라 매도량과 매수량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1번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매도량이 만 명이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만 명이 팔았는데 매수량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이다.
여러분들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 거래라는 건 결국은 매도자가 한 개를 팔면 매수자가 한 개를 사줘야 거래가 체결이 되지 네. 매도자 혼자서 누구한테 팝니까? 그럴 순 없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량이 많으면 매수량도 많이어야죠. 아. 네. 거래량은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세와 매수. 네. 도량이 지금 다르다는 네, 거죠. 그렇죠. 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네. 자, 매도량이 강한데 양봉이고 음봉이고 이게 무슨 의미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대충 이제 그림을 조금 살짝 보여드리면 장대 음봉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초가부터 결국 종가까지 떨어지는 건데 네. 매도량이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 왜 울고 있어요? 네. 판 겁니다. 아. 판 건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세 명이 만 원에 팔았다라고 할 경우 누군가는 만 원에 사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또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만 원에 판 게 아니라 더 저렴하게 팔았겠죠. 내려서 팔았겠다. 네. 팔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천 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5천 원에 사고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는 사람들이 높게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낮게 살려고 하고 있고 파는 사람도 사실은 높게 팔아야 이익인데 이상하게 자꾸 주가가 떨어지니 마지 못해서 뭔가 악재가 있거나 뭔가가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아 빨리 싸게라도 팔아야겠다.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 작년과 올해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갖고 있던 사람들, 영끌에서 샀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급매를 내놓지 않습니까? 네. 싸게라도 내놔야 누군가 사주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결국은 매도량과 매수량은 같습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매도자의 수와 매수자의 수는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우리 잘 아셔야 되는 건 양봉의 역망층 캔들인데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해서 거래량이 빨간색인 거 보니까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했네요. 이게 아니라 상승할 때도 거래량이 늘는 거고 누군가가 올려다 사니까 늘은 건데 윗꼬리가 떨어질 때 매도가 나올 때도 거래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성격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여기서 누군가 만 원에 팔고 있고 여기서는 누군가 5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군가 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가가 반등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매도를 못한 사람들이 또 팔려고 하겠죠? 네. 이해 안 되시나요? 아니,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죠? 네. 자, 그럼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기서 못 팔았던 사람들이 또 팔려고 하겠죠? 네. 결국 뭐냐면 꼬리라는 건 매물대 역할을 합니다. 매물대라는 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매물대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올라갈 때 주가가 막히는 걸 매물대라고 생각하는데 자 매물대라는 건 결국 매수량과 매도량이 많았던 구간을 의미합니다. 매수, 매도 둘 다 많았던 구간인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매수량과 매도량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차트에서 이게 매물대구나라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거래량이 많았던 캔들은 매물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표현하면 캔들이 크면 클수록 네. 거래가 많았다는 뜻이겠네요. 캔들의 몸통이 작은 것보다는. 왜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 네. 자, 10명이 거래하면. 네. 캔들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100명이 거래한 캔들이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100명이 거래한 게 많이 올라가. 그렇죠. 캔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거래가 많았다는 뜻인 겁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 캔들이 크면 클수록 매수와 매도 물량이 많았던 구간이니 그게 매물대가 됩니다. 그럼 캔들이 매물대. 캔들이 매물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요 장대 음봉을 갖고 설명하는 이유는 네.
장대 음봉은 매도자가 많았는데 매수자도 많았다라는 뜻인 거고 네. 밑으로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많았을 뿐인 거지. 매도자도 많고 매수자도 많은 거래 이 거래량이 많았던 캔들인 겁니다. 네. 그럼 장대 음봉은 그 자체만으로 뭐다? 매물대가 된다. 매물대를 아, 네.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매물대를 어떻게 네. 알아야 되는 거야? 매물대라는 건 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그 가격에서 거래가 많았던 구간입니다. 네. 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대 음봉은 네. 여기서 누군가가 열심히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악재가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열심히 팔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체결 안 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는 거래를 엄청 걸어놨을 겁니다. 팔고 싶어서. 그러니 여기가 전부 다 거래량 엄청나게 많겠죠. 네. 그러니 장대 음봉은 거래가 많았으니 매물대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음봉의 그런 캔들이 대부분들은 매물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도 항상 그런 저항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라는 건 물론 주가 하락을 맞는 지지선 역할도 하지만 주가 상승을 맞는 저항선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의 장대봉 첫 번째,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 이런 것들이 매물대가 되는 거고 꼬리가 매물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요런 캔들들에서 우리가 매물대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캔들들을 보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지금 벌써 이 매물대에서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전까지 아주 좋았거든요 지금. 네. 자 저는 지진이 최대한을 머릿속에 쉽게 지진이 설명하려고 갖고 왔는데 네. 벌써 혼란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겁니다. 쉬운 거고요. 실전은 더 어렵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주식이 쉬우면은 네. 누구나 돈 벌겠죠. 그건 그죠? 맞죠. 네. 근데 주식이 정말 여러분들 하면서 실전에서 자꾸 손실 보는 이유는 정말 쉬운 건데 이 기본적인 거 아우 어려워. 아우 이거 머리 아파 죽겠네.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굳이 알아야 되나 하고 그냥 팽개쳐두니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잘못된 손실과 오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처한 사항은 중요한 거는 뭐 지금 기업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차트를 켰을 때 이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의사판단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려면 정확하게 기초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의사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물대도 모르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겠지 하고 매매했다가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지나 정말 막 혼란스러워하고 결국 이런 매물대라든지 기초 캔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채워가지고 그래서 실전 매매를 통해서도 손실 보지 마시고 네. 예,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초 주식을 결국 배우려면 이 5시 왕초보 주식반에 집중하셔가지고 시청을 하시고 그래도 좀 잘 모르겠다 한다라면 12시에 재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시청을 하시고 아 호동쌤 야 재방송 봐도 나는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그리고 또 까먹었어요. 뒤돌아서니까 또 까먹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왕초보 주식반 교실에도 자료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거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기초 캔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하나하나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저 호동쌤과 같이 공부해서 기초부터 탄탄히 채워서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또 스스로 파악도 해보시면서 나는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힘내 자료,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내 자료에는 기출문제 100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100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스스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번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힘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노란톡에 파일로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PD님이 작년에 이렇게 또 파일로 드린 분들이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열기 어렵더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책으로 지금 인쇄소에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왕초보 주식반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힘내 자료를 책으로 또 배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실전은 진짜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 사실 첫 거래일 빼고 우리 코스피 시장 보면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약하면은 우리가 혹시나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럴 때 대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기초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이제 주식을 못해서, 주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주식 진짜 또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솔직히 첫째 주와 둘째 주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오늘부터 거짓말 같이 좀 재밌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까 노란톡방에 보니까 우리 함께 헤어 앵커님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주리 언니 힘내요라고 올려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든든했고요. 진짜 저는 오늘 되게 50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이제 조금씩 내가 뭔가 아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호동쌤이 조금만 더 칭찬을 열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었지만 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힘내 자료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노란톡을 실행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친구 리스트 쭉 뜨시죠.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쭉 보시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해서 검색창이 뜨면 왕초보 주식반이라고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글자 써 주세요. 왕초보 주식반 써주시면 저희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궁금한 질문들도 중간중간에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실이 총 1,500분을 모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한 70여 분 정도 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검색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도 되니까요. 스캔하셔서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동쌤, 저 이제 70분, 60몇 분밖에 못 들어오세요. 이제 강의실 어느덧 다 차가요. 네. 정말 뭐 이 왕초보 주식반이 네. 만들어진 취지는 여러분들 정말 초보 투자자분들도 맞아요. 이번에 제대로 배우셔서 정말 우리 주식이라는 재테크의 기초가 탄탄한 채로 배우셨으면 좋겠고 근데 초보분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식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라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외워지지 않고 정말 나는 주식을 하면서 손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거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손실 봤구나 제대로 알고 다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의 회복의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 저하고 같이 앞으로 왕초보 주식반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왕초보라고 해서 진짜 주식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대로 알자에 좀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 사실 주식이 돈을 넣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산을 넣는 건데 이게 없어지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불을 켤 수 있도록 제대로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에서 왕초보 주식반
여섯 글자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돋보기 누르셔서 왕초보 주식반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0909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50여 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